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준비한 것은 잼소통과 삼각김밥인데요. 아, 좋았습니다. 삼각김밥 사왔습니다. 데펴왔지요. 이것은 숯불 모였는데 참치 마요와 참치 김치 볶음밥이네요. 그렇습니다. 무슨 맛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지요. 아주 달콤한 맛이군요. 갓김밥 또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참치 마요인가 보군요. 아, 그럼요. 올라가는 거 만드는 거지요. 이거 안 좋아요. 내용물이 없어. 밥만 있는 것 같아. 몇 대째 그거 없앤지 꽤 됐죠. 나도 몇 천차인지 찾아보고 하려니까 귀찮더라고. 그렇습니까? 달콤한 설탕 맛이라고 할까요? 달콤한 맛이지, 이거. 이게 어찌 들린 일입니까? 왜 잼소통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? 다 먹게 생겼군요.
랩뉴턴의 맛은 아주 달콤한 맛이지요.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맛 아니겠습니까? 그것이 바로 잼스톤이지요. 저번에 했을 때는 슈퍼 맛이었는데 이번에는 상큼한 달콤한 맛으로 가져왔습니다. 유튜브 잼스톤 삼각김밥 누구요? 물결표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. 아 펭가이 고맙습니다. 원래 족발복수단 먹을까 하다가 이거 한번 하자 해서 하는거지. 또 한 번 해야 되잖아. 아 그만해 이제. 그만 줄여놔.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잼스톤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던가. 아 잼스톤은 엄청나네요. 각종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네요. 탄수화물, 당류, 단백질, 지방, 콜레스테롤, 콜레스테롤, 나트륨, 비타민 A, B, C, D, E, F, G. 아, F, D는 없군요. 철분과 아연이 있군요.
금세 500개가 더 줄어들었군요. 큰일 났습니다. 잼소톤 너무 비싸군요. 음악 한번 바꿀까요? 좀 밝은 거 듣고 싶은데. 아, 이런 느낌 말고. 이거 뭐냐? 이거에 그냥
아! 이제 잔재만 남았군요. 좋았습니다. 우려진 잼스톤 국물과 함께 남은 성악김밥을 먹어보도록 하지. 이건 뭔가 맛있어 보인다. 아, 이것도 근데 뭐 별거 없어 보인다. 유튜브 수익 공개는 좀 힘들 것 같아. 아니 괜히 원 플러스 원 사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살거라. 하나에 1,000원이었나?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1,700원이었거든 두 개. 진짜 맛없어. 진짜 이거 둘 다 맛없었어. 뭐 안에 뭐 들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다시는 안 사 먹을 것 같아. 그냥 먹는 느낌? 진짜 배고팠으면 맛은 났겠지만 자기 다른 걸 먹을 걸 그랬어. 원래 그 옆에 뭐 있었더라고. 숯불갈비 막 비빔밥 이런 거 있었는데 마무리. 아, 오케이. 깔끔하게 잼스톤을 다 처리하였습니다.
아,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.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